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는 11월 3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중요했던 적은 과거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948년 11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당시에 현직 트루먼 대통령이 도전자인 공화당의 존 듀이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투표 약 두 달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한 13% 포인트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이 트럼프가 질 것으로,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이 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리 트루먼 패배를 예상하는 존 듀이의 당선을 예상하는 기사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뷰는 아예 배달판에다가 듀이가 트루먼을 이겼다 하는 이 제목을 달고 신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이 역전승을 했습니다. 한 두 달 동안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시에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도전적으로 덤볐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 2년 뒤에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습니다. 그날 보고를 받은 트루먼 대통령은 그 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즉시 파병을 결심하는 겁니다. 듀이가 우유부단한 듀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했겠느냐,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1948년 트루먼의 역전승이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트럼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한반도 정책, 북핵 정책을 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경제면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방역을 제일 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가 되었는데 원래 유일하게 플러스 3% 정도의 GDP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미 결판이 났고 동맹국을 싫어하는 미국의 나홀로 정책으로는 아무리 국력이 세다고 하고 해공군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1대1로 상대해가지고는 이기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역시 동맹국이 필요한데 나토를 해체하려, 나토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한미동맹 해체하려고 하는 이 트럼프, 장기적으로 벌써 지금 드러났습니다. 시진핑에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정책도 훨씬 더 실효적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런 충동적인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바이든이라면 트럼프처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이런 망발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큰 손해를 본 게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의 작동을 거의 지금 반신불수로 만든 점인데 이거는 문재인이 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한 겁니다. 그리고 장성들, 국방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로서는 다행히도 요사이
바이든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6%까지 벌어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일 남겨놓고 이렇게 크게 벌어져서 이긴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월 3일 이후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축하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것이 좋은 배팅이었던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배팅을 할 것이다. 아주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은 당시에 그동안 한국이 중국에 배팅을 해왔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동안 친중 반일 정책으로 갔습니다. 친중 반일. 그때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해서 환대를 받고 반면에 아베 수상과는 만나지 않고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바이든이 방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개입 정책에 변화가 없으니 중국에 줄 서지 말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친중 반일로 가면은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대중 압박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 바이든 부통령이 이렇게 설득을 했지만은 2015년 가을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경에 가서 전승절, 중국군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전승절, 그 일본에 이긴 것을 기념하는 그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8월 15일이겠군요. 그때 미국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유진영 국가 지도자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푸틴 최용해가 서 있는 자리에 서서 열병식을 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해 10월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상당히 노골적으로 중국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 질문을 받아서 말하는 형식으로 내가 박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도 우리처럼 그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정착된 국제규범과 국제법으로부터 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UN이 창설되고 UN의 지도하에서 건국된 나라가 한국이고 UN군의 기치로 연인원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해가지고 한국을 구한 것 아니냐. 이게 바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덕을 한국이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친중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정의 규칙들이 약해지거나 큰 나라라고 해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문 앞에 있는 큰 나라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들이 멋대로 규칙을 어기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경제 문제이든 안보 문제이든 간에 귀국에 좋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주 거의 직설적입니다. 중국 편에 서지 마라 이겁니다. 중국 편에 서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이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1950년 여름 침략당한 한국에 배팅하였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배팅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적에,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배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